여기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그동안 줄곧 아이폰만 사용을 해오다가 그래요? 아이폰 10의 디자인을 보면서 네. 최초로 이제 갤럭시로 옮겨간 어머, 그런 변절자네. 이용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스마트폰 노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액이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주변에는 평균 7곳에 담배 소매점이 있고 주변에 담배 소매점이 많은 학교의 청소년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노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산업부의 백준무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산업부 백준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백준무 기자께서는 어떤 휴대폰 쓰시나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을 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한번 노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갤럭시 S8 같은 경우는 네.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진 않았죠. 네, 네,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이 노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노치 디자인은 아이폰 10에서 여러분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었던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노치 디자인은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네, 노치는 영단어로 이제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 10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디자인입니다. 네. 스마트폰 전면부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네. 움푹 파인 듯한 모양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디자인을 일컬어서 노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명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 M자 탈모형 아니냐라고 네. 했던 그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 노치 디자인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네, 이제 애플이 이런 디자인을 만들게 된 게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화면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네. 기기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없앴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이 기존의 이제 지문 인식 센서를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을 해냈던 것이 네.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네.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안면 인식 기술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기술이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네. 센서가 필요한데 네. 화면을 최대한 키우면서도 그 센서와 카메라를 이제 위치할 공간이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렇게 특정한 영역만 잘라서 네. 이렇게 움푹 파인 듯한 모양의 노치 디자인을 네. 채택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페이스 아이디와 그 다양한 센서 그리고 확장된 디스플레이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밖에 없었던 네, 일종의 타협 같은 선택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노치 디자인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애플이 처음에 이 노치 디자인을 선보였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당혹감을 표시하기도 네. 했는데 그 일부 국내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네. 비슷한 디자인들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또 사람들이 금방 적응을 하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떤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조사 업체에서는 아마 2018년도에 네. 그 노치 디자인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네. 약 3억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M자 탈모형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었는데 백준무 기자는 딱 그걸 봤을 때 어땠어요? 네, 뭔가 이제 그 남성분들의 근원적인 네. 공포를 자극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닮아갈까봐. 다행히 저는 머리 숱이 많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노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양한 시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네.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이달 초에 그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인피니티 O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네. 선보였습니다. 기기 상단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그게 카메라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카메라와 그리고 어떤 애플이나 기존의 네. 핸드폰에서 이제 다양한 센서를 모아놨던 부분들을 다 이제 작은 구멍 하나에 통합을 시킬 것으로 네.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또한 네. 미국 특허청에 최근에 이제 비슷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이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네. 노치 디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노치 디자인 전성시대의 종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일단 노치 디자인의 전성시대가 사실은 이제 등장한 지 2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흘러간 유행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생각보다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 네. 경쟁력에서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가격이요? 네. 풀 디스플레이 네. OLED에 비해서 이제 노치 디자인이 적용된 OLED의 경우에는 가격이 약 25% 정도 이제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쌌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제조비가 상승이 네네. 되면 당연히 네. 원가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패널을 이용을 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디자인 일부 이용자들의 이제 디자인에 대한 반감이 네. 계속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신기술을 가지고 오려고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소비자로서 그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사실은 그 노치 디자인조차도 이제 결국은 그 말씀하신 전면 풀 디스플레이, 즉 이제 테두리가 거의 없는 네. 베젤리스 스마트폰을 향한 과도기에 불과하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이 지금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홀 디스플레이, 피어싱 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 작은 구멍을 네. 뚫는 디스플레이 외에 정말 진짜 베젤리스를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실현할지에도 네. 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일지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연도에 인피니트 O 디스플레이 네. 애플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그럼 애플로 넘어오실 거예요? 그건 또 그때 지켜보는 봐서 걸로 가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꼼꼼한 소비자니까 뭐 무조건 좋다고 그 제품만 고수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우리에게 좀 더 맞는 부분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